제가 오늘 촬영을 하러 오다가 팔찌가 너무 예뻐서 샀는데 자랑하려고요. 장난이고요.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팔찌, 이거 제가 만든 겁니다. 오늘은 무엇이 만들고 싶으신가요? 뭐든지 만들어 드립니다. 박상민의 레브리띵. 안녕하세요, 박상민입니다. 제가 오늘 만들어 드릴 것은요, 많은 구독자 친구분들께서 댓글로 팔찌를 만들어 달라고 하셔서 오늘은 여기 있는 빨대와 운동화끈들을 가지고 팔찌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운동화끈들은 인터넷 혹은 대형마트, 다이소 같은 곳에 가시면 예쁘고 저렴한 것들을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다이소에 가서 신나게 쇼핑을 하고 왔답니다. 지금 바로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정말 간단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잘 따라오세요. 첫 번째로 빨대를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빨대에 자를 대고 1.5cm 간격으로 줄을 그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1.5cm의 간격을 두고 그어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마저 다 그어볼게요. 이렇게 선을 다 그어주셨으면 선을 따라 가위로 톡톡톡 잘라주세요.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이렇게 빨대를 준비해 주신 후에는요, 길쭉한 운동화끈을 안으로 딱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신 후에 운동화끈을 바닥에 놓고 정중앙 부분을 테이프로 붙여 바닥과 고정시켜주세요.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셨으면 이제 운동화끈을 빨대에 집어넣고 매듭을 만들어 줄 건데요, 이건 제가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보여드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직접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잘 따라오세요.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이제 팔찌를 낄 수 있게끔 끝에다 매듭을 묶어줘야겠죠. 마무리 매듭은 끝에 부분을 이렇게 당겨주신 후에 잡고 한번 이렇게 싹 묶어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위를 이용해 톡 잘라주신 후 끝에 실밥들이 풀리지 않게 라이터를 이용해서 살짝만 녹여서 지져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팔찌가 완성되었는데요, 그럼 제가 팔찌를 한번 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운동화끈과 빨대를 이용해 팔찌를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여태까지 제가 만들었던 것 중에 제일 예뻤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한 번씩 만들어 보시고 댓글로 후기 남겨주세요. 이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다 만들어 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번에 조금 더 재밌는 만들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제가 오늘 촬영을 하러 아, 신나. 여기 6시간이 됐어? 네, 근데 아마 그 전에 끝날 거예요. 잘 맞겠죠?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셨으면 이제 운동화끈을 빨대에 집어넣고 매듭을 묶...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해서 운동화끈과 빨대를 이용해